4장 1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사회 제도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전과 종. 요사에 비유하면 요사에는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관계인 것입니다. 고용주와 비고용주의 관계. 고용하는 사람을 상전으로 한다면 비고용자는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더구나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주인들, 소위 말하는 고용자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오늘날 노사 분쟁의 많은 원인의 이유도 사용자들이 비고용자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일어난 때가 많습니다. 1980년대에 굉장히 노사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뭐 한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는데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없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 임금 착취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어느 나라도 다 있었습니다. 왜? 돈이 많은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 환경도 좋게 하고 임금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자본은 없으면서 사업은 해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느냐? 환경이 열악한데 환경에 투자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넣는다든지 회사 분위기를 깨끗이 하고 식사를 잘해주고 기숙사를 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드니까. 그리고 월급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후진사회에는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선진국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후진사회에서는 그래서 노동 착취를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에도 남미에도 더구나 중국 같은 사회에는 그것이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도 80년대 그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게 되면 노동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노동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을 하도록 각성을 시키고 해서 노동조합이 일어나고 뭐 굉장히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가 결정되고 노조가 이제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사용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불공평, 불이나 불공평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데 이것이 잘 밸런스가 안 잡히면 이제 사회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이 정의와 공평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줄 바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도 정직과 성실과 충성과 근면으로 대해줘야 되겠는데 노동자들이 무조건 하고 회사야 흥하든 망하든 할 것 없이 욕심을 내어서 임금만 고임금을 취하고 노조 지도자들이 귀족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밸런스가 되어서 또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같은 사회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천국이라는 공산당 사회가 노동자들이 가장 착취를 당한 노동자 농민이 착취를 당해서 배가 고파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도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있게 될 정도가 되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착취를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주권 행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배가 등골에 붙었는데 먹고 살아야지. 아무리 부정의를 당하고 불공평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게 되면 주권을 주장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중국도 노사 분쟁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다. 지금은 중국도 보면 노사 분쟁이 없습니다. 국가가 들러들어서 분쟁하면 공안이 와서 잡아가고 하니까 때문에 곰짱을 하지만 점점 노동자들의
눈이 뜨이고 생활 환경이 조금 회복되면 밥만 먹고 못 살겠다. 우리 권리를 찾겠다. 이제 그날이 옵니다.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한 가지요. 북한 노동자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살겠다. 우리 한국의 주부들의 반항도 그랬습니다. 우리 못 살 때 남편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밥 먹여주고 배불리 하니까 양양이 뜬다고. 부인들의 주권이 없어 너무나 배고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밥벌어져 가지고서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느꼈습니다. 쫓겨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이혼 못해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얻어맞아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지. 밥 먹을 것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것 보고 내가 느낀 것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씀이 할머니하고 싸움이 붙으면 내 밥 먹지 마라. 내가 벌어온 밥 네가 왜 먹냐. 내 밥 먹지 말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막 솜으로 꽉 채운 벽에를 가지고서 우리 할머니를 때리면 할머님이 순식간에 밥그릇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서 김치 몇 개를 얹어가지고서 들고서 구석에 다니면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서 할머니 더러운 밥 먹지마 먹지마 그러면 말을 끌어내면서 야 안 먹으면 나만 배고프다. 나 그거 늘 기억이 나요. 내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시하니까 그 밥 뭘 잡수시냐 하기는 할머님이 안 먹으면 내만 배고프고 나만 괴로울 테니 자고간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먹고 보자는 거지. 그때 우리 한국의 삶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귀가 죽은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귀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정부들을 월급 주는 가정부가 없었습니다. 밥만 먹여주면 시골에 있는 처녀들이 얼마든지 와서 일했어요. 밥만 먹여주면. 그래서 밥 얻어먹고 그 추운 운목에서 오그리고 자고 그래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밥 얻어먹는 것이 좋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밥 못 먹는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굶주림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굶주리게 있다는 것이 인권 박탈의 제1호인 것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이 가장 배고프면 뭘 못해요? 종로로도 다 하죠. 그러나 요사이 우리 주부들의 반란이 일어난 이유는 배고픈 주부 없거든. 누가 밥 먹고 못 삽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밥만 먹고 사냐? 옛날은 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사냐? 내 주권 행사를 해야지.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내 꿈이 있고 나의 마음에 가치관이 있는데 나 꿈을 추구하고 내 가치관을 쫓아 살겠다. 밥만 먹고는 못 산다. 그래서 주부 반란이 일어나고 요 사이는 여성들이 거의 주권 행사를 다 합니다. 어제 내가 가만히 테레비를 보니까 테레비에서 나와서 요 사이는 여성들이 주권 행사를 거의 다 행사한다고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상담소장이 하는 말이 젊은 애들이 결혼한대요. 옛날엔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데 요새는 여자가 프로포즈 한다 그래요. 그래 한 여자를 보고서 왜 당신이 프로포즈니까 괜히 서로 눈치 보고 귀찮은데 내가 먼저 너 사랑한다 너하고 결혼하자 했다가 안 하면 발로 차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야지 뭐 그거 오래까지 성급한 세월에 기다리고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요새 똥똥한 아들이 있으면 언제 여자가 와서 잡는지 그냥 당장 잡아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남성들이 프로포즈 하기를 기다렸다가는 백발백중 그 남자 잃어버립니다. 여자들이 번개같이 와서 낚아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있는 집안 아주 괴롭다고요. 왜냐하면 내내 전화 오는 것이 여자들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나는 이제 아들들 다 나갔으니까 그런 전화 없는데 옛날에 아들들 키울 때 보면 늘 여자친구들이 전화를 먼저 걸어온다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결혼을 할 때 어느 식장에서 결혼할 것이냐, 결혼 양복은 어떤 색깔로 입을 것이냐, 다 여자가 결정한다 그러거든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이냐도 여자가 결정을 하고, 집은 어디가 살 거냐도 여자가 결정을 하고, 애들 몇 개 낳을 것이냐도 또 여자가 결정을 하고. 이게 뭐 이제는 남자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보디가드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러니 세월이 정말 달라져서 지금보다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 기절해서 죽어버릴 것이라.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5천년 역사가 온데 여러분만큼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세요. 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불러. 남편도 이제는 의롭고 공평하게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지. 정의가 없이 폭력으로 불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정의와 공평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막 욱박지르고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식들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부모가 되어야지,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하게 억압하면 자식들이 반항하고 가출하잖아요. 하물며 오늘날 사용자와 피고용주 간의 관계는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볼 때 정의롭고 공평하게 돼야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돼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부정의하게 불공평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정의하고 불공평하게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일도 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짐도 가벼운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여러분 왜 힘쓰라고 했냐면 기도는 언제나 기도에 대항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것 참 편안하고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 안 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꾸 기도하라니까 힘들지요. 기도는 마귀가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가 물을 흐르는데 물을 거스려서 노를 지어 올라가려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정말 기도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와서 물어요. 당신이 평생 목회한 중에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 나는 두 말 하지만 대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지금도 무엇이 제일 힘드느냐?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기도를 뭐 한 5분 동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그건 장난이고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육신과 마귀의 저항을 깨뜨리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내 체험으로. 적어도 내 육체가 그냥 기도하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육체의 저항과 그 다음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마음을 자꾸 회방하고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이것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한 시간 투쟁을 해야 됩니다. 한 시간 동안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한 시간을 투쟁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성령의 흐름에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술술 잘 나오지. 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성도는 완전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교회는 부흥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기도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막기도, 저는 매일매일 성막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기도를 통해서 성막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파장형 기도를 합니다. 파장형 기도란 물에 돌을 탁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들으면 씁쓸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별 도리가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파장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파장은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파장은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파장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파장 기도입니다. 그거는 한없이 파장이 자꾸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늘 기도할 때 승막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고 난 다음 파장형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께 감사 찬송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란 말이 참 좋다고 다른 거 복잡한 건 섞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만 한 30분쯤 하면 참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란 반드시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주를 앙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쳐다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를 앙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햇빛처럼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뜻한 양지편에 가서 해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따뜻한 게 졸음이 싹 오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학교 가다가 논두렁에 구석에 햇빛 비추고 앉아있다가 학교도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오정이 다지는 때가 있었어요. 쪼그리고 논두렁에 앉아있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그리겠으면 따뜻하지. 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햇빛에 나의 몸을 노출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생각을 또 부어주시면 그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또 생각을 부어주시면 기도하고 그러고 엎드려서 자도 좋아요. 기도하다가 자는 것 꿀맛입니다. 기도하고 자는 것 효과 있어요. 효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자고 나면 시원하다고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다고 저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잔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자고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은 잠도 안 와요. 그러나 편안하게 주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것도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와 같이 마귀의 저항을 이기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쉽게 응답 안 받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당히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 사람 조지 뮬러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친한 친구 다섯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한 친구가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한 지 5년이 지나서 두 번째 친구가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고 기도한 지 12년 후에 세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서는 5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루는 몸이 몹시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강단에 나가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에 또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조지 뮬러 장례식 마지막 다섯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관이 흙 속에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내가 그 최후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모든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전도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 기도해서 마지막 친구까지 주께로 인도했다. 살아서 응답 못 받은 것, 죽은 후에 응답을 받았다. 나는 죽은 후에 응답받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 자녀들이 구원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데 부모님들이 세상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을 부지기수로 보았었습니다. 평소에 한 기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장단기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혹식을 심어도 열매를 빨리 거두는 것이 있고 열매를 늦게 거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곧장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와서 자꾸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25년 걸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한 넉 달만 기도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이제. 우리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성이 급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긋한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줄기차게 기도해야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사이 우리 조급한 시대에 조급함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안 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빨리빨리 하더라 집어치워라. 빨리빨리 하더라 집어치워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느긋하게 믿고 근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입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요. 뭐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편안하면 기도 집어치우는 그런 기도 말고 꾸준히 기도를 하시라고요. 꾸준히 기도는 정해놓고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침에 못하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든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도 한 시간 이상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할 때 빨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문을 안 열어놓은 사람이 나중에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부르짖을 때는 새까맣고 아득합니다. 귀를 닦아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내게 다오만 하고 준 것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들이 더 그래요. 부모와 한없이 많은 일을 해주어도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자꾸 달라갑니다. 그거는 안 돼요. 반드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을 안전하서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간구는 언제나 같이 가는 바퀴인 것입니다. 간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선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안 하면 굉장히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람을 느끼는데 감사를 안 해주면 씁쓸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음에 또 구할 때는 전에 해줘도 고맙단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부간에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친하고 한평생 같이 사니까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각자 개별적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꼭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가사를 돌보아주면 남편이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뭐 꼭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속으로만 하면 되지 속으로 얼마나 하는지 누가 알아요.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들 듣는 앞에서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알아주면 목숨을 바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듣는 앞에서 참 감사하다. 너 어머니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생한다. 감사하다.
또 너무너무 수고하고 감사하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서 외식 한번 하자. 빠가 외식도 한번 하고. 어머니 애들이 남편 보고서 아버지는 외식도 한번 한다. 당신 우리도 한번 외식 한번 하자. 외식 한번 하자. 외식하자. 허, 부인이 좋은 옷을 갈아입고 애들도 강경한 끼니까 마당에다가 돗자리 깔아라. 왜 여기는 방 안에 먹다가 외식을 하자. 마당에서 먹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만사가 끝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식 말고 한번 아주 온때 있게 맛있는 데 가서 외식도 하고 그런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기름을 치는 것이. 또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면 남편 듣는 귀에 대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 부인이 여보 감사해요, 우리 처자 먹여 살리려고 고생 많이 하니 너무나 감사. 애들 듣는 앞에서 하면 또 효과가 발생합니다. 몰래 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이 무슨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들랑 굉장히 호들갑을 떨라고. 그런 지혜가 여성들에게 없다고요. 호들갑을 떨면서 아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더 해줘야 되겠다. 왜 남편이 여러분 뭐 살롱이나 그런 술집에 찾아간지 알아요?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나는 안 가봤지만은 그렇게 호들갑을 뜬답니다. 가본 사람이 이야기한다 보니까. 집에 마누라는 뭐 홍두깨 먹은 뭐처럼 왔는 늦게 오면 왔는겨 밥은 먹었는겨 뭐 이런. 아 살롱이나 술집에 가면 아유 정말 아유 오래간만에 왔어. 아유 반가워요. 이리 오세요. 옷을 틀어주고. 그러니까 와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었구나. 간 빼먹으려고 한 줄 모르고 등을 간지러서 간 빼먹으려고 한 줄 모르고 하 자기를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호들갑을 떠니까 와 내가 굉장히 중요한구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켓도 다 털어버리고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내 여러분 좀 호들갑을 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교를 좀 떨어요. 애교를. 그 애교 왜 못 만들어내요? 왜 술집 아가씨들이 남편 포켓들을 차지하기 전에 여러분이 포켓들을 다 차지하라고요? 그거는 호들갑을 떨고 인정을 해주면 자기의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뭐 사람 되는 것처럼 알아주면은 포켓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너무나 가정주부들이 애교가 없어요. 애교가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서 마음에 안 우러나더라도 전투적인 자세로 여러분 호들갑을 떨라고요. 왜?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 하나님도 감사를 할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은 부인도 영광스럽게 느끼고 남편도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뜁니다. 뛰어. 고래도 칭찬하면 뛰는데 사람이 감사하고 칭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감사와 칭찬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칠이 인생을 얼마나 잘 살게 만들어준지 모릅니다. 결국 인생사란 일이 아니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가정도 남녀 사람이 모인 가정이고 회사도 사용자와 비고용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고 국가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면 일은 자연적으로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정은 자연적으로 잘 이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인간관계가 잘 풀려나가면 사업은 잘 돼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있어 관계가 좋아지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잘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시와 멸시를 당해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면 그때로부터 끝장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면 그 가정은 그날 끝장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 의해서 모욕감을 느끼면 그 가정은 벌써 찬바람이 붑니다. 자식도 모욕감 느끼면 공부 안 하지요. 국민들이 국가에 의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와 멸시,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인생사인 것이므로 인간관계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려버리면 뭐 만사가 끝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하십시다. 3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선생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 선생이 평신도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냐? 기도는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파이프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도 땅에 이루어지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늘에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미 구원의 길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에서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면 그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병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다니라 제가 우리 연양을 진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2000년 전에 벌써 하늘에서는 병이 다 나았어요. 병 고침은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이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파이프를 연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없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연결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러므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하도록 기도를 하면 전도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쏟아지고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전도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든지 효과를 발생합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문한 대로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파이프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를 남편에게 걸쳐놓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파이프를 아내에게 걸쳐놓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에게 파이프를 걸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인들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기도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궁무진하지만 성령의 레마가 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교회에 47년간 목회를 했어요. 한 교회에 47년 동안 설교를 했다고. 내가 천재라도 인간의 지혜로서 47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성도들이 다 듣기 싫어서 도망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설교 듣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럼 계속 듣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진리의 비밀은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서 아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감추인 비밀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47년간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나 느껴요.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다음 주일은 요로 설교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비밀이 계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벌써 저는 끝냈어요. 밑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토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아놓은 계시를 하나님이 더욱 성령의 불로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다. 누구 책을 읽고 연구해서 배운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깨닫게 해 주어서 말씀을 더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주의 종은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반찬 사러 갈 때 어떤 생각 납니까? 아이고 또 뭐 사 먹을꼬. 오늘 저녁에 또 뭐 해 먹을꼬. 그런 생각 나지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더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살림할 때 늘 저녁에 시장에 나가면 아이고 오늘은 또 뭘 해먹을꼬. 내 속으로 생각해. 어머니가 늘 밥을 하시면서 뭘 해먹을꼬 걱정할 거 뭐냐 다 알아서 직접 하실 것이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먹을꼬. 왜 한 가지 반찬은 꼭 실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부는 늘 식단을 뭘 해먹을꼬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주부 있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만드는 주부는 얼마 있지 않다가 낙제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일 처음에는 눈으로 오지만 두 번째는 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면 사랑이 가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거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시오. 뭐 연지꽃지 찍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해야 돼. 부인들이 화장 안 하면 정말 꼴부락산이 볼 수가 없어요. 화장해야 돼. 그건 우리 어머니에게 배워야 돼. 나는 한평생을 어릴 때 자라면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두 분 꼭 거울 앞에 앉아서 정성으로 화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평생을요. 아침에 언제나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에 이마에 그때는 그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라본 바르고 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 싹 발라가지고서 찬빛으로 싹싹 빛으로 물찬 제비같이 그렇게 돼서 우리 아버지 앞에 밥상 들고 온다. 어머니가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화장하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저녁에 또 세수하고 그물 앞에 앉아서 또 화장을 하시다. 참 아침에 한 화장 지우고 또 그라본 새로 바르고 분칠하고 그 다음 아주까리 기름 또 새로 바르고 찬빛으로 새로 또 싹싹싹싹 하고 비녀 착 끼고 그러면 저녁에도 또 우리 아버지가 오면 또 생신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자라면서도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렇게 화장을 하는구나. 그때 구시대 여성도 그랬는데 신식 여성이 여러분이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한 부인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정말 꼴불견이야. 꼴불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화장 안 할 때하고 화장할 때하고 천양지차로 인물이 틀린다고.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살자면 남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것 아니요. 남편과 가족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화장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게 맛있게 하는 어머니나 남편 남바왕 아내가 남바왕 정말 귀엽고 귀여운 것. 인물 좋은 것은 6개월 안 가지만 그러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요. 음식 배우세요. 이거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 목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목사가 화장은 안 해도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도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나와야 돼요. 나도 늘 화장하고 나오니까 오늘은 화장 안 하고 나왔습니다만 주일날은 꼭 화장하고 나와요. 화장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음식인 하나님 말씀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잘못 만들면 교인들이 교회에 올 택이 없어요. 교회 부흥 뭐 구역 조직도 좋고 온갖 순환과 방법도 좋지만은 맛이 없으면 말씀이 맛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입이 착착착착 감길 감칠 맛이 있어서 영의 양식이 돼야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장, 구역장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의 종들, 대교구장, 교구장 위해서 또 저 같은 담임 목사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주의 종에게 임함으로 맛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되니 결국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나 깨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밥상은 하늘에서 다 준비되었어요. 새로 밥상 꾸미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밥상을 하늘에서 다 채워놨는데 우리가 구해야 그 밥상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땅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